이거는 자연분봉 받은 건데요. 너무 안 커서 지금 확인하니까 왕대를 달더라고요. 이거는 정확히 말하면은 여왕이 교미 나가서 객사를 했다든가 그래서 여왕이 없는 겁니다. 그래서 얘들이 허당대를 달고 해서 아마 일벌산란을 했을 것 같은데 일단 여기 왕대를 한번 넣어줘 볼 거거든요. 왕대를 넣어주면 왕대를 넣어줘서 애들이 왕대 보이시죠? 왕대 이렇게 넣어줬습니다. 길이 잘 깨어나서 제대로 된 벌꿈이 됐으면 좋겠습니다. 일단 저게 무왕군이었네요. 무왕군이었는데 그러니까 전에 뭐 고수님들이 하시던 말씀 그대로 이 천여왕이 교미 나갔다가 불의의 사고로 뭐 새에 잡혀 먹혔던가 뭐 불의의 사고로 돌아오지 못할 경우에는 저렇게 애들이 허당대를 이렇게 쳐가지고 최대한 발악하다가 이제 일벌산란하고 이제 망가지는 건데 일단 뭐가 좀 이상해서 제가 열어봤더니 저 상태였습니다. 지금 이 벌통 자체도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그게 왜 문제가 있냐면은 벌이 좀 까만 것 같아요. 색깔이 내용을 확인하고 왕대를 넣어주던지 조치를 취하겠습니다. 혹시나는 마음에 벌집 안에 알을 하나 찍었는지 꼭 확인하려고 지금 보고 있거든요. 애들 색깔이 이게 정상적인 벌은 솜털도 좀 있고 그런데 좀 문제가 있는 벌은 벌 자체가 뺀질뺀질해집니다. 윤기가 나고 뭐 광이 바짝바짝하게 나가지고 조금 이상하게 보이거든요. 그래서 지금 이 벌은 이렇게 조금 이상하게 보여서 봤는데 일벌산란을 했더라고요. 그래서 일벌산란한 것을 보여드리려고 지금 자리를 잡았습니다. 어떤 분들은 면포를 안 쓰고 작업을 한다고 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많거든요. 근데 한낮에 잘 들어오면 한낮에 이런 날씨에는 벌이 절대로 안 씁니다. 저만 안 써서 그런지 몰라도 이게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벌집을 한번 잘라보고 아마 토종벌 하시는 분들은 웬만하면 다 면포 안 쓰고 하실 거예요. 토종벌은 웬만하면 사람을 안 쓰거든요. 그리고 쓰는 벌은 벌에 좀 문제가 있다든가 그런 거는 쓰는데 웬만하면은 안 씁니다. 그러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. 보시면은 일벌산란인데도 벌 색이 까맣더라고요. 벌색이 까매서 뭔가 어떤 그치 보이나요? 일벌산란입니다. 이것도 한번 왕대 넣어주고 왕대 넣어줘 봐서 안 되는 것 같아요.
이게 펄이 1벌 살라는 벌은 보시면은 저 밑에 있는 벌처럼 이게 저 뭐라고 얘기해야 되지? 애들이 좀 솜털이 있고 뭐 그런데 그 1벌 산란하는 벌들 보시면은요 벌이 좀 까맣습니다. 좀 뺀질뺀질하다고 하나? 그래서 아까 조금 이상해가지고 가서 지금 벌집을 좀 잘라보니까 1벌 산란 중이더라고요. 이렇게 보시면 1벌 산란 란을 보시면은 알을 막 찍거든요. 그냥 지 마음대로 막 여러 개를 찍는데 지금 아직은 소방에다가 뭐 두 개 세 개 찍었으니까 1벌 산란 시작한 지는 얼마 안 된 것 같아요. 얼마 안 된 것 같아서 이제 어떻게 이거 넣어가지고 해결이 되면 좋겠고 뭐 안 돼도 어쩔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. 아, 이제 정상군 맞을 거니까요. 전에 지금 만졌던 1벌 산란에 대해서 정확하게, 뭐, 고수분들은 다 알겠지만은. 아이고, 많이 컸습니다. 얘네는 많이 컸네요. 이제 처음 시작하는 분들이나, 아, 이런 분들한테 좀 편하게 알기 쉽게 말씀드리면은, 밑에까지 내려온 거 보이시죠? 1벌 산란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여왕이 페로몬을 뿜잖아요. 페로몬을 뿜어서 여왕을 인식하게 하고 그 다음에 1벌들도 암컷인데 그 1벌들의 산란을 억제하는 페로몬을 뿜어가지고 1벌들 산란을 못하게 하는 그 효소를 이렇게 페로몬을 뿜거든요. 근데 여왕이 없을 경우에는 그 페로몬이 없기 때문에 얘네들이 이제 일벌들 고참 선임들이 모여서 야 우리 이거 여왕을 일단 만들어 보자. 그래서 일단 만들고 만드는 도중에 우리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 우리 중에서 이제 저때 보니까 여왕이 알라는 거 보니까 너네들도 할 수 있겠느냐. 나도 할 수 있어. 할 수 있는데 일단은 내가 하기 전에 일단 우리 여왕 만들 수 이거 귀찮으니까 알라는 것 때문에 귀찮으니까 일단 우지 말고 여왕 할 수 있는 거는 최대한 만들어 보고 안 되면 그때 다시 결정하도록 하자. 그렇게 한 다음에 그 후에 이제 여왕을 이제 3일차 되는 애벌레로 만들어서 하다 실패를 할 경우에는 최후의 수단으로 1벌 산란을 하는 거거든요. 1벌 산란을 했을 경우에는 이제 도저히 방법이 없을 때 1벌 산란을 하는데 여기서 가장 큰 문제는 1벌들은 수정을 안 했기 때문에 정자가 없습니다. 숫벌에 정자가 없기 때문에 1벌이 산란하는 거, 1번이 동봉 산란하는 거는 100% 숫벌이 나오기 때문에 이제 벌 군사가 점점 좀 약해져서 망가지게 돼 있습니다. 그러니까 무조건 1벌 산란이 생기기 전에 이렇게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, 저는 전해통 같은 경우에는 제가 여왕벌 나오는 거를, 바로 나오는 걸 넣어줘가지고 안심을 했거든요. 그래가지고 아무 생각 없이 신경도 안 썼는데 못 크더라고요. 그러니까 그 여왕벌이 아마 교미하다가 그것도 교미하러 나갔다가 객사한 것 같습니다. 대부분 여왕벌들이 가장 중요한 게 교미를 나갔다가 죽어서 객사를 해가지고 저 무왕군 되는 게 가장 많다고 생각합니다. 근처에 뭐 산이니까 새들이 많으니까요.
애들이 잡아먹겠죠. 다음부터 좀 더 노력해서 일벌 산란이 안 나도록 조금 더 꼼꼼하게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, 또 하나는 이거 짐벌 이상으로요. 하면 매우 많이 보기 안 좋게 흔들리는 점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. 조금 대박을 더 뽑아야 되네. 이거 무한군, 무한군 통.